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아바타 천만쌤입니다. 반가 반가. 하여튼 여러분 일요일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날이 너무 더워요. 너무 덥고 후덥지근하고 합니다.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요즘 영상들 보니까 주가가 막 빠지고 막 폭락하고 하니까 이제서 나와가지고 다들 뭐 망하니 마니 막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. 뭐 경기 침체가 온다니,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빠졌다니 그런 소리 하는데,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오는 거지, 뭐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전후관계가 좀 바뀐 것 같은데, 하여튼 여러분,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연쇄적으로 며칠 동안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라 망한다거나 주식시장이 폭망은 아닙니다. 폭망이라기보다는 좀 조정받고 좀 빠질 수는 있겠죠. 그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요즘 유튜버들은 보면은 주가 빠지고 뭐 난리 치는지 모르겠어. 그 전에 미리미리 예측 못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주가 폭락하면 그때 와서 이제 뭐가 이렇다. A는 B 때문이다.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경제학자들도 못 맞추고,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주식 전문가도 없어, 보면 솔직히. 저도 뭐 유튜버지만 유튜브가 무슨 전문가입니까? 전문가 아니잖아요. 그냥 현상을 이야기해주는 그냥 일종의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보면 그래요.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, 뭐 트리거는 됐겠지. 뭐 엔캐리 그 트레이드 엔캐리 엔화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건 같긴 같은데요.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이제 그 기관들이나 이제 세력들이 이제 빨리 청산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트리거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그 또한 또 시간 지나면 또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. 뭐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바보입니까? 어느 정도 조정하겠죠. 또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. 그리고 또 보면 전부 다 폭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,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. 그쪽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아야 합니다.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반도체 지수 뭐 5,900까지 갔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한 10%, 20% 정도 한 30%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. 또 조정받다가 또 다져지면서 또 올라가요. 지금 보면 빅테크나 반도체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. 실적 나쁘지 않고 빅테크들도 계속 CAPEX 쪽에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. R&D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돈도 잘 벌어요. 예전에 IT 버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IT 버블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일시적인 주가 폭락과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급격한 투매로 인해서 주가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다져지고 또 올라가요. 그때 뭐 매수나 뭐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.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켜보다 보면은 또 안정화되고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. 뭐 코로나 때도 겪어보고, IT 버블도 겪어보고, 금융위기 겪어보고, 미중 간의 갈등 겪고 다 겪어봤어요. 응? 이 어려운 시기 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. 그냥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냥 그래요. 좀 어설픈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겁주고 뭐 나라 망할 것처럼 부도 온다니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참 웃길 뿐입니다.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내갈길 그냥 꿋꿋하게 가시면 됩니다. 이럴 때도 현금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죠. 또 저렴하게 나올 때 매수해가지고 모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. 항상 현금 20에서 한30%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늘 얘기했죠. 그리고 언제든지 폭락은 올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. 또 폭락이 오면 또 폭등이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다 조정되다가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학적인 요인들이 있겠죠.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 또 풀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안정화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알겠죠?
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명쾌하게 무엇이 원인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냥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것뿐이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무덥습니다, 여러분. 무더우니까 무더위 잘 피하시고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천만전자 채널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, 안녕.